열이 나고 온몸에 빨간 발진이 돋는 수두. 9세 이하 어린이들 사이에서 주로 발생하는 감염병입니다. 흔히 볼거리로 불리는 유행성 이하선염도 주의해야 합니다. 귀밑이 붓고 통증이 느껴지는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. 수두와 유행성 이하선염은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전염되는 감염병으로 특히 매년 4월에서 6월 사이 유행합니다. 단체 생활을 하는 어린이집이나 학교 등에서 전파가 잘 일어납니다. 따라서 아이들이 개학과 더불어 집단 생활이 시작되면서 4월부터 6월까지 유행을 합니다. 감염병 예방을 위해선 제때 예방접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. 수두는 생후 12개월에서 15개월 사이에 한 번, 유행성 이하선염은 수두 예방접종과 같은 시기 1차 접종 후 만 4세에서 6세 사이 2차 접종을 해야 합니다. 예방접종 기록과 지정 의료기관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도우미 스마트폰 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예방접종은 물론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도 필수입니다. 손을 자주 씻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야 합니다. 또 감염 환자는 전염기간 동안 등원이나 등교를 피해야 합니다. KTV 신경은입니다.